안녕하세요. 정직한 컴퓨터 수리입니다. 마우스 클릭이 안 되는 증상으로 출장을 왔는데 다양한 기능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의 사용을 못할 정도랄까? 속도까지 느렸습니다. 아무래도 윈도우 손상으로 보이지만 점검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드라이버 충돌도 없었으며 C 드라이브 용량도 문제없었습니다. HD 튠 프로 실행해 삼성 NVMe SSD 256GB도 테스트했습니다. 저장 장치에는 이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윈도우 10은 물론 포토샵 2023, 일러스트레이터 2023까지 설치를 부탁하셨습니다. 재부팅하고 단축키 F2를 눌러 바이오스에 진입했습니다. 저장 장치는 잘 인식하고 있었으며 모든 장지도 잘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부팅 순서를 USB CD-ROM으로 변경합니다. 부팅 순서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Secure Boot를 Disabled로 변경합니다. 아시죠? 요즘은 여성분들도 직접 윈도우 10 설치를 하시더군요. 삼성 NVMe SSD 256GB에 기존 파티션은 완전히 삭제하고 진행합니다. 이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든 간에 모두 해결됩니다. 어차피 그래픽 작업용으로 사용해서 성능은 월등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작업이 빨랐죠. 더 이상 문제는 없었으며 모든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은 바로 연결됐습니다. 이외에도 문서 편집 프로그램까지 설치해드렸습니다. 확실히 이전과 다른 속도를 보여줬으며 뭘 해도 빠릿하게 실행됩니다. 모든 드라이버는 EGDRV7을 실행해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사용자분들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오래 걸려도 1시간 내에 끝낼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진행하는 시간과 전문가가 진행하는 시간은 다를 수밖에 없겠죠? 포토샵 2023과 일러스트레이터 2023도 설치했습니다. 잘 실행되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택배, 메신저 등 워낙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많아서 할 일이 많으신 모양입니다.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직한 컴퓨터 수리의 진짜 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